갖고 싶지, 응? 마취될 때 매캐한 마늘 냄새 같은 게 나던데. 야, 나이롱, 너 이러는 이유가 뭐야? 예전에 우리 부대 실음판에 새 모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. 첫 모래는 불순물도 없고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맨발을 닿는 느낌이 좋거든. 그런데 후임만 하가 그 모래판 위에서 군복을 꿰매다가 그만 바늘을 잃어버렸지 뭐야.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알아? 아무도 그 모래판 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. 그 넓고 깨끗한 새 모래판이 바늘 하나 때문에 위험한 곳이 돼버린 거야. 겨우 바늘 하나 때문에. 너 하나 때문에. 여기 누워보니까 기분이 어때? 부원장 시켜줄게. 잠깐이었지만 여기 누워있을 때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. 만약 내가 정말 환자였다면 나는 여기 누워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? 그건 바로 너를 믿는 거였어. 수익은 네가 6, 내가 4. 네가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시키고 술을 마시는 동안 수술대에 누워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온몸으로 너를 믿는 거였어. 한수련이 그랬고 한수련 아버지가 그랬겠지. 네가 6, 내가 4. 아니, 그냥 너 다 해. 10대 3! 살려줘. 살려줘. 제발, 제발.